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30년 만에 온 혁명적인 변화다.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인공지능 PC를 두고 한 말인데요. 엔비디아가 시총 2위인 애플 자리까지 위협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반도체 훈풍이 불어온 가운데 제약바이오도 다시 힘을 낸 하루였죠. 네, 국내 AI 대장주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면서 17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1% 상승으로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는 HLB가 오늘의 대장주였습니다. 미국 주요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들이 간암 신약을 올해 처방 예상 목록에 연이어 등재했다는 소식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가 고른 상승세를 보인 하루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성이 적고 주행 거리가 길어서 배터리 업계에서 주목하는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꿈의 배터리 전고체 리그 본격 개막입니다. 삼성 SDI가 시장 선점을 위한 속도에 집중하면서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목표를 밝힌 가운데 LG에너지 솔루션은 완성도에 무게를 두고 2030년 제대로 된 제품을 양산하겠다는 포부를 내보였습니다. 꿈의 배터리를 향한 셀 업체들의 행보에 소재와 장비 업체들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죠. 네, 삼성 SDI의 전고체 로드맵 발표 후 어제 강한 탄력을 보였던 전고체주가 오늘도 랠리를 이어갔지만 오후 들어 탄력이 약화된 점은 다소 아쉬웠는데요. 삼성 SDI와 LG엔솔이 2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하나기술 등 소재와 장비주들이 대부분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고체 이슈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글로벌 반도체 시총 9,500조 원 돌파입니다. 반도체 분야 글로벌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9,5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봤을 때 4.7배 늘어난 수치인데요. 생성형 AI 열풍 속에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실적 눈높이도 올라간 영향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적 개선 추세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는 의견인데요. 오늘 반도체주들의 에너지가 아주 좋았죠. 네, 반도체 소부장주들 테마별로 고르게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 업체인 ISC가 7거래 연속 상승세로 9만 4천 원대로 올라섰고요. 디자인하우스 대표 기업인 AD 테크놀로지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스페타시스, 하나마이크론 등이 동반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방산업의 장밋빛 전망에 들썩이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모멘텀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들로 잘 선별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전고체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중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PNT, ISC,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꿈의 배터리 전고체 리그 본격 개막입니다. 삼성 SDI가 2027년, LG엔솔이 2030년 전고체 양산 로드맵 속속들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2차 전지주의 소강 국면에서 전해액이 주목을 받았고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탄력이 좋았던 분야가 바로 전고체인데 당분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2차 전지의 좀 대장주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인터배터리 효과가 가장 무던한 게 지금 전고체 배터리 섹터인 것 같고요. 네. 오늘
올해는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좀 뭐 테마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오늘 윗골이 달린 측면도 그런 것 같고요. 전고 배터리 종목 중에서는 일단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다소 충분히 부담되는 구간까지 올라간 것도 있고 좀 밸류로 설명이 안 되고 모멘텀으로 올라간 것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아직까지는 실적에 기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으로 보시고요. 보시고 아마 오늘 마무리 됐으니까 다음 주 정도는 쉬어갈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전 테마로만 보다가 그 삼성 SDI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밝히면서 지금 상승세가 강했고 어쨌든 단기간 급등한 만큼 보유자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노려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실적에 기반하지 않는 건 어쨌든 그 당장의 어떤 테마라든가 모멘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주도주로 보기는 좀 다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상용화 시점이 가장 빨라봐야 2026년에서 2027년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그냥 좀 그 모멘텀 플레이 테마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이슈에 불과하다. 자, 전고체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소재, 장비를 카테고리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조금 나눠서 정리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사님. 우선은 핵심은 황화물계 소재입니다. 이 부분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가능하겠고요. 각각 지금 연환산 기준으로 40톤, 그 다음에 150톤 정도의 생산 캐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 전해질 부분은 뭐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CIS 뭐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배터리는 일본의 도요타가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가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2027년 기준으로 밝혔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는 한화기술, 유일에너테크, PNT 이런 장비주들이 있고요. 여기 더해져서 공정상의 변화가 있을 때 본격적으로 좀 양산의 단계에서 밸류체인 같은 경우가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소재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필요한 것은 주가가 선행해서 올랐기 때문에 증설 같은 경우를 단행할 때 주가 반응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소재주의 활약 속에서 지금 양극재 관련주들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극재 관련주는 조금 쉬어가는 게 지속이 된다라고 봐야 할지 지금 구간에서 좀 눌리고 있으니까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것은 좀 어떤 전략일까요, 부장님? 양극재 쪽은 지금 수출 데이터가 1월 달에는 좀 반등이 나왔고 2월 달에는 약간 주춤하지만 양호한 데이터가 일단 나왔고요. 이제 3월 달 추이가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1분기가 업황 바닥이라는 인식은 분명히 있고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대표가 리튬 지금 바닥이다, 리튬 가격 바닥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일단 리튬 가격이 바닥이고 앞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양극재 쪽에서의 그 재고 평가 손익이 좀 커지기 때문에 올해 이제 2분기라든가 3분기 쪽에서는 이익이 좀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양극재 종목들 중에서는 어쨌든 그 GM의 밸류체인에 속하면서 3월 달과 6월 달에 증설 이벤트가 있는 코스모 신서지 가장 많이 올라왔고요. 네.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고 그리고 GM 밸류체인에 속한 포스코퓨처임 그 다음으로 강했고 그 1분기가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던 우려 때문에 코프로 BM이 좀 저조한 모습이지만은 어쨌든 거래소 이전 이벤트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6월, 늦으면 9월 정도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6월이라든 9월 달 이벤트가 다가올수록 그때 좀 코스피 200에 대한 수급 기대감이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강할 것 같고요. 테슬라 상황에 따라서 LNF의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LNF가 좀 테슬라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좀 불리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현재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6월까지는 코스모 인소재, 포스코피체, 에코프로 BM 순으로 선호하는 편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LNF는 어쨌든 매수 관점에서는 테스카 리스크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개인 의견입니다. 제외한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좀 주요 움직임은 그 HBL이 그 가나 신약을 올해 처방 예상 목록에 이제 등재됐다는 약간 외신 그 뉴스가 한 11시 반경에 시장에서 돌면서 네. 코스닥이랑 코스피 지수가 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수랑 HBL 분봉 차트가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HLB 이게 이제, 쪽으로 이제 네, 순간적으로 그 이제 수급이 그쪽 HBL 쪽으로 쏠리면서 시장 전체가 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요거 가지고 뭐 요즘 MZ세대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식으로 매매한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 오늘 시장의 상황 그 정도로 보시고 양극재 종목들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HLB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린 이런 트렌드가 지금 요즘에 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 수급이 또 풀린
상위와는 다른 쪽으로 좀 분산이 되겠죠. 자, 셀 업체들의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 발표에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관련주 가운데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PNT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두 분께서 보내주신 사인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PNT는 다 고사인이 들어왔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는 이성우 이사께서는 스탑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월부터 5일선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9%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사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스탑을 주셨어요. 어떤 이유로 지금 스탑 사인 주셨을까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여기에서 증설이 단행될 때 주가 속도가 붙을 만큼 우선 올랐다는 점이고요. 다만 추세는 깨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다음 주 같은 경우 40만 원 이상으로 주가의 상승은 한번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깝게 모멘텀에 부재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증설에 대한 공시가 있을 때 그 부분을 놓고 좀 매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업과 신사업을 감안을 해봤을 때 뭐 연간 영업이익 체력이 한 200억 정도인데 지금 시가총액 2조 1000억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존의 전고점 정도 한 43만 원 수준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만 그리고 나서는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스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부장님께서는 고사인을 주셨는데 이성 이사께서는 지금 주가가 조금 가파른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셨고 부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세요? 아니, 저 앞서 말씀하신 걸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비슷한 관점인데 네. 다만 이제 지금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측면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이수화학 과 이제 그 인적 분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포스코 그러니까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그 황화 리튬을 이제 에코프로 BM에 공급을 하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황화물 고체 전해질을 이제 SDI 쪽으로 공급하는 이런 지금 밸류 체인인데 어쨌든 그 삼성 SDI 쪽에서 그 최근에 이제 그 12월 달에 그 세 군데 쪽의 OEM 업체에다 샘플 제출한 걸로 봐서는 이게 지금 진행이 좀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2026에서 2027년도에 상용화 된다 그러면은 올해 내년부터는 이제 이수 스페셜 케미칼도 본격적인 증설 일정에 들어갈 것이고요. 네. 또 하나가 변수가 그러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시가총액 2조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은 코스피 200편이 가능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상승으로 일단 이 지금 주가를 어느 정도 유지한다 그러면은 그 한 6월 정도에 그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그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그런 수급 이벤트가 발생했다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하면은 뭐 전고체 배터리 소재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딱 하고 있는데 관련 시장에서 그러면은 점유율은 좀 어느 정도고 삼성 SDI 양산 행보에 따라서 외형 성장세가 함께 좀 클 수 있는 건지 그 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현재 그 전고체 소재 기준으로는 20톤의 캐파를 가지고 있고 증설 20톤까지 하면은 40톤의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소재 가격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한 800불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환산을 해봤을 때 톤당 한 8억 정도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캐파를 대입을 해보면 한 300억 정도, 뭐 이 정도의 수준이 나오는데 삼성 SDI가 필요한 수준이 현재로 한 500톤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증설이 필요하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고요. 증설에 대한 부분의 단행에 주가 속도가 붙을 수 있는 논리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출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필요한 부분, 자, 전고체 소재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는 양극재 배터리보다는 한 10배 정도 비싼 상황이에요. 그렇다 네. 보니 여기에서 증설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입에 증설이 이루어질 때 같은 경우는 단가보다는 우선은 볼륨이 느는 걸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이제 스탑 사인을 주셨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이 어느 시점에 조금 수익을 챙겨야 할지 그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님? 뭐 전고점 정도 수준, 뭐 40만 원 이상 이 정도 수준에서는 당장의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부분에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가에 따라 대응은 좀 다릅니다. 뭐 20만 원에서 한 25만 원 이 정도 수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에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보유를 하게 되는 거고요. 한 30만 원 이상 수준에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한 40만 원대 이상에서는 좀 매도를 해주는 전략, 그 전략을 따르고 추세에 대한 상승하다는 33만 원입니다. 이 가격대를 지키는지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PNT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초에 신저가 기록한 후에 저점을 높이면서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장 초반에 강했다가 흘러내리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근데 두 분 모두 여기서는 고사인을 주셨습니다. 하락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거래를 마쳤는데 이사님께
CMP에 대한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우선은 장비주 중에 밸류 부담이 크게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를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뭐 연간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1,500억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전고체로 움직였든 기타 요인으로 움직였든 주가 변동성이 있더라도 불편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고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밸류적으로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고 부장님께서도 고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PNT가 2차 전지 장비 대표 업체인데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특히 좀 전극 공정이 특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 내에서 어느 정도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는지, 뭐 기존의 밸류 체인과의 협업 행보는 어떻게 좀 진행하고 있나요? PNT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극 공정 쪽에서 특히 롤트롤 장비 쪽에서는 뭐 그 국내 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 대체가 좀 불가능한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일본 업체들이 독점하던 것을 국산 성공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은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번에 인터배터리 쪽에서 밝힌 거는 지난해 말에 수주 잔고가 1조 7천억 정도였는데 지금 2조에 거의 육박을 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 그 미래에셋 증권에서 최근에 그 올해 매출을 그 1조 627억 영업이 1640억을 제시를 했고요. 내년도에 1조 1,740억에 영업이 1,850억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94%, 영업이익이 108% 증가하거든요. 이건 이제 뉴스 이 리포트 나오면서 올라와 있는 상태고 목표가 이제 미래에셋에서 6만 원 제시한 것들이 아마 이게 이제 대략 이제 그 영업이 멀티플 10배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미래에셋에서 제시한 이 목표가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 들어서 좀 싼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PNT라든가 PNT 머티리얼즈 그리고 PNT MS 예전에 그 명성 TNS 요게 연결되는 2차 전지 그 사업 밸류체인을 좀 가져갔는데 네. 그 PNT 머티리얼즈가 어쨌든 그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또 PNT MS가 이제 그 분리막 장비 쪽을 생산하면서 분리막 장비 쪽에서는 국내 기술력 1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지금 사업 밸류체인을 가져가면서 그래서 아마 그 전국 공정 쪽에서 향후에는 셀까지 만들려고 그런 것 같거든요. 또 LFP 배터리까지. 그래서 요런 것도 좀 동세 모멘텀인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수주장고 2조라든가 지금 올해 향후 영업이익 봤을 때는 아마 장비주 쪽에서 가장 지금 가격도 가장 편안한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장비주 가운데서 가격도 편안하고 뭐 수주 물량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은 데다가 밸류체인까지 완성할 수 있는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PNT가 이제 가격적으로 보면 2월 초 저점 대비해서는 두 분 다 편안한 가격대로 말씀은 주셨지만 30% 이상 상승률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밸류가 매력적이라고 하신 만큼 장기로 보유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해서 가지고 가실 것 같은데 뭐 그냥 홀딩을 하면서 좀 가져가면 될지 목표가 구간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님? 저는 아까 1,500억의 예상 영업이익을 대입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한 25%에서 30% 정도 상승 여력이 도출이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목표가는 1차로 54,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 가격대 같은 경우까지 뭐 도달을 하는지 여부는 장비 업체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이를 대입해서 다른 장비주까지 연결해서 보면 다음에 이제 유사 사례들 같은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가장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서 한 개만 포트에 내가 담고 싶다, 그러면 삼성 SDI에 집중을 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가벼울 수 있는 장비나 소재주를 담아야 할지 부장님의 의견 한번 여쭤볼까요? 그렇죠.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들, 뭐 레이크라든가 이수 스페셜 케미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 부담이 좀 있습니다. 매매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장비 쪽에서는 지금 오늘 이제 최근에 리포트 나온 게 뭐 한라 기술이라든가 PNT 정도 제시가 됐는데 뭐 둘 다 뭐 좋은 회사고 뭐 가격도 지금 장비주들이 워낙 지금 싸기 때문에 많이 빠져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장비 쪽이 PNT를 가장 선호하는 편이고 또 이제 다만 이제 오늘 전고체 관련 밸류체인 관련 종목 중에서 많이 급등했다 빠진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은 오히려 좀 매수 관점에서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여기까지 보고 반도체 소부장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신고가 랠리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정말 뜨겁게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는데 GTC 2024를 앞두고 엔비디아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뭐 GTC 2024 그 일정까지는 엔비디아 반도체주 모멘텀 계속 유지가 된다고 봐야 할지 정말 뜨거운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질까요, 이사님? 우선은 모멘텀이 유지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주가의 특성을 대입을 해보면 장비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잔파동의 주가 같은 경우에 흔들리기보다는 기본적인 산업 성장이
20% 이상 나오는 단계 안에서 이 공정상 HBM3E로 나아가는 공정에서 핵심이 뭐 본딩, 검사 장비 이런 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출이 늘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급한 매도보다는 가지고 가는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HBM3E와 관련된 기술 발표와 함께 CXL과 관련된 부분 또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연결해서 IP 사업을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CXL 같은 경우는 HBM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HBM이 더 발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즉 중심이 되는 서버 같은 경우에 효율하죠. 직렬로 해서 이 전력에 대한 소모를 줄여주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별개로 볼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차세대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다만 상용화 같은 경우는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술력은 가진 기업 위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의 기술력과 지금의 뭐 실적이냐 이런 부분들 늘 짚어주고 계시는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다양한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매일 손바뀜으로 대장주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세적인 시세를 형성하는 종목들 어떻게 좀 저희가 선별을 해봐야 할지 그리고 이 종목들 가운데서도 절대 조금 접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준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부장님? 지금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의 그 차이점은 저희가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뷰에 따르면은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HBM 관련 사실상 뭐 대장주이기 때문에 성장주의 밸류를 받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에 이제 여류에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시클리컬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한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서 이제 PBR 밴드가 삼성전자는 평균 역사적 평균의 하단에 있고 하이닉스는 역사적 평균의 최상단에 지금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HBM 관련 쪽에서는 성장주의 밸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보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클리컬 이제 그쪽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대부분 그 경기 민감주, 경기 순환주에 대한 밸류를 받고 있어서 대체로 좀 주가가 부진한데 다만 이제 지금 그 2월까지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여전히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는 상황인데 그 1월까지 그 2월 달치가 아마 3월 달에 발표가 됐을 때 요게 이제 만약에 꺾였을 경우에는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자체가 좋기는 않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수반되지 않은 기업들이 주가 많이 올라간 것들이 있어요. 이런 뭐 네. 테마 쪽 식으로 올라간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조심하고 오늘 나온 뉴스가 지금 삼성전자라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등의 이런 반도체 업체들이 그 HBM3에서 유지했던 그 두께를 지금 HBM4에서는 다소 완화를 협의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기존에는 그 720 마이크로미터를 유지를 했었는데 HBM4로 갔을 때는 그 775 마이크로미터로 좀 완화할 수 있다. 이게 좀 협의가 됐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TC 본딩에서 원래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써야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요 없을 수 있다. 이런 이슈가 좀 오늘 그 장 마감 직전에 나와서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주로 그 모멘텀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구분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전방 산업의 우상향 흐름에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ISC와 또 AD 테크놀로지를 저희 매도의 기술에 올려봤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여쭤봤는데 여기서 다 동일하게 갈렸어요. ISC는 고가 나왔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스탑으로 이제 서로 다른 신호가 켜졌는데 고사인을 두 분께서 주신 ISC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20%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께서는 ISC 어떻게 보시나요? 연초가 지나갈 때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ISC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를 700억 초반으로 좀 낮췄습니다. 시장의 시각 같은 경우는 한 700억 중반대였는데 낮춰서 톤을 발표를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타 소켓업체 대비해서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삼성단의 물량을 좀 뺏길 수 있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월별에 나가는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런 이슈 없이 더 늘었다는 측면이 오늘은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가 이 부정적인 요인이 제거되는 단계에서 여타 소켓업체의 멀티플을 맞추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창원 부장님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ISC가 이제 북미 대형 반도체 제조사들에 대한 올해 선 주문량이
벌써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늘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 고객사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AI가 지금 이제 확장 추세에 있잖아요. 올해도 좀 유의미하게 실적 변화 있을 거라고 기대하세요. 네, 오늘 그 삼성증권에서 ISG 급등 코멘트를 좀 했고요. 여기에 나타난 내용은 그 AI 그 GPU 관련해서 그 AI 반도체향 그 실리콘 러버 소켓 매출이 확대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부가 반도체 제품 분양 그 소켓 공급망이 다각화된 거에 따라서 동사가 특히 SKC랑 합병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AI 반도체 양의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 TSMC 쪽에 그 AI 그 GPU의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 테스트 소켓이 물량이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여기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ISG 같은 경우에는 그 북미 대형 고객사 쪽에 그 AI 서버용 GPU, CPU, NPU 이런 반도체 테스트용 소켓 공급량이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나타나면서 네. 관련된 이제 그 모멘텀이 오늘 붙었고요. 실적으로도 2025년까지 매출이 2.5배, 2.8배 확대된다는 증권사 보고서도 있는 것만큼 지금 실적 모멘텀과 그 AI 그 HBM 관련된 모멘텀을 같이 받고 있다. 특히 이제 오늘 SKC랑 같이 급등을 했는데 두 회사의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8월에 이제 신고가로 가기 위해서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급등세가 처음으로 연출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신고가 돌파까지 여유롭게 좀 홀딩을 해도 좋을지, 그리고 혹시 신규 접근해보겠다 하는 자리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아마 한 9만 원 초반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정도를 놓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700억 중반에서 1000억 정도, 상단한 1000억 정도가 도출이 됩니다. 그랬을 때 현 구간에서는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11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이 상황 안에서 아까 말씀을 해주신 요인처럼 SKC, 그다음에 이 기업 이렇게 동시 반응하는 그런 부분을 함께 감안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AD 테크놀로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오늘 AD 테크놀로지 역시 신고가입니다. 8%대 강세 거래를 마쳤는데 여기서 두 분 다 지금 스탑 사인이 나왔거든요. 이창호 부장님께 전반적인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일단 그 기대감으로 일단 올라간 종목이고, 그리고 네. 오늘 이제 그 ADX DMI 보조 지표상 과열 신호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완전 과열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차익을 했어야 되는 날이고요. 추가 하락을 염려되더라도 일단은 차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동사가 가장 어쨌든 큰 자산은 그 반도체 설계 자산, 그 IP 쪽에서 특히 이제 그 ARM 쪽에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 파트너로 등록이 됐고, 삼성 쪽도 3나노 쪽에서 같이 진행을 한다는 측면에서 가치는 분명히 있고, 이번에 이제 회사에서 향후 2030년도까지 매출 1조 이렇게 발표를 또 한 것도 있거든요, 목표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감안하더라도 다소 이제 좀 시가총액이 그 현재 실적에 비해서는 또 높지 않냐 이런 좀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스탑 사인 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이성 이사께서도 스탑을 주셨는데, 이성 이사께서는 AD 테크놀로지 왜 스탑 주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디자인 하우스 쪽은 매출 볼륨이 증대가 가능한데 지금 상황 안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주가가 빨랐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기업들을 찾아서 접근을 하시는 게 낫고요. 삼성전자 밸류 체인 중에서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기업 쪽으로 수급이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P&T, ISC 그리고 AD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드렸고요.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거래량 위주로 종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GS 글로벌 볼 수 있겠습니다. GS 퓨처스가 빌 게이츠와 함께 열 배터리 기술 기업인 안토라 에너지에 투자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GS 글로벌 현재 23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면서 현재 5%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2,885원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고체 시장이 부각되면서 오늘 9% 상승 마감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역시 시간외에서 에너지를 이어가면서 2%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감성 코퍼레이션 볼까요? 스노우피크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올해도 호실적이 전망되는 종목으로 오늘 정규장에서 6%의 상승으로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시간에서도 에너지 이어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3,090원 터치를 하고 있고요. 또 TMC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재활용 네온가스를 반도체 공정에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TMC가 오늘 10%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시간에서도 에너지 이어가면서 7%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센디오가 올라와 있네요. 오늘 초전도체주 다시 날아올랐죠. 아센디오가 17%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시간에서 1.4%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화전기 그리고 KC텍 등도 올라와 있는데 KC텍 등은 반도체 장비주로 오늘 8%의 좋은 모습 보였지만 1% 정도 밀리면서 5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재룡전기가 3.6% 하락하면서 31,3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한 양봉을 그려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차익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액침 냉각 관련주의 GST도 현재 1.9%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세 분께서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정경민 팀장 메타 바이오메드, 이창원 부장 LS, 이성우 이사 와이솔 가지고 오셨는데요. 정경민 팀장의 메타 바이오메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뭐 외형하고 또 실적 성장 뭐 이렇게 좀 명분을 좀 지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오늘 52주 신고가에 대한 한번 악셀레이터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으로 최근에 이제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치과 조금 관련된 종목이죠. 예, 뭐 치과 신경용 그 치료 충전재하고 그다음에 각종 이제 의료용 원산, 그러니까 이제 C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매출의 거의 90%가 이제 수출에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많은 그 인증하고 또 이제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생각보다는 높은 진입 장벽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강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술용 봉합사와 이제 미용 리프팅에 사용되는 원사 이런 쪽에 지금 성장이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올해 이제 신공장이 이제 완공됨에 따라서 생산량이 50% 이상 좀 확충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정비에 대한 이제 그런 비중도 좀 떨어지면서 올해는 전체적인 매출 확대 그리고 이제 마진 확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또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 이상 100%의 가동률로 이제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 견인에 의한 이제 이런 지속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 실적을 좀 뜯어 보면 작년에 매출이 800억 대가 나왔고 영업이익이 한 140억 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 쪽에서 170%가 넘는 이제 고성장을 보인 점이 네.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한 1,2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인데 멀티플이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치 900억 정도 매출에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대입을 해본다면 글쎄 뭐 저는 한 시가총액 한 2,000억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여정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크진 않기 때문에 다른 미용 의료 기기와 이렇게 동일 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PER로 봤을 때는 6배, 7배 뭐 이것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또 52주 신고가에 올라서서 매물에 대한 부담도 없기 때문에 좀 상승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도 늘어가는 데다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회사인데 시총이 그러면 거의 두 배 정도까지 바라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진입하는 가격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게 느끼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9,000원 정도까지 좀 높게 열어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창환 부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LS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제가 그 LS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다섯 군데 정도를 리포트 좀 읽어보니까 공통적인 게 그 배당 확대와 그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LS 전선 수주잔고 증가에 대한 것들이 코멘트가 강해 있어서 이거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최근에 뭐 LS가 전반적으로 같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또 트렌드, 저 PBR 트렌드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그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말이 좀 되는 것 같고요. 2023년에서 2025년까지 그 이런 해당 사업 기간 동안에 직전년 주당 배당금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고, 유가증권 시장의 그 평균 시가 배당률보다는 그리고 그걸 고려해서 배당금을 앞으로 결정하게 했기 때문에 지난해 배당금보다 앞으로 배당금이 더 늘어날 것이고, 자사주가 지금 15.1%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각이라든가 전부 소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제 그 증권사들의 분석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LS 그 LMM을 연결로 이익함에 따라서 현금 흐름도 연간 2,000억대로 레버업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자회사를 통한 신성장 동력은 배터리와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고요. 기존 산업의 전기라든가 이제 전력 소재 산업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완성을 했고, 특히 이제 2차전지 소재 밸류체인 쪽에서는 황산 니켈, 전구체, 양극재 이쪽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시작을 한 상태고, LS와 그 LNF 간의 이제 그 전구체 양산도 한 2026년도를 목표로 좀 진행 중에 있고요. LS 전선 쪽에서도 미국 증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해저 케이블 쪽에서의 그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LS 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그 수주 잔고가 기존의 2조 8천억에서 4조 4천억까지 이제 급증을 한 상태라서 미국 쪽에서의 그 이제 증설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증설 모멘텀이 뭐 생길 것 같고, 특히 이제 4동과 5동 같은 경우가 각각 그 2024년과 2025년도에 완공이 된다라면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해서 2026년대는 그 점진적으로 계단 형태로 매출이 증가할 예상이 되고, LS NMN 같은 경우가 지금 그 EVBN 그 새만금 프로젝트에 참여되면서 여기에 대한 양극재 그 소재 쪽에서 대규모 증설이 진행되고요. 온산 지역도 그 2027년도에 27년도 양산을 목표로 해서 투자가 되고 있어서 지금 자회사들이 각각의 다 수주 잔고 증가와 증설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LS가 뭐 자회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호재들이 그러면 주가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됐을지 지금 진입해봐도 괜찮은 구간일까요? 네, 오늘 좀 윗꼬리 좀 아랫꼬리 운무 떨어졌으니까 그냥 종가 이하로 한 9만 6천 원 이하 접근 의견 드리겠고요. 9만 5천 원 정도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증권사에서 2월 15일자 이후로 나온 리포트를 쭉 보니까 목표가 밴드가 11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좀 가장 높은 가격이 13만 원인 것 같아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증권사 목표가치 상당 좀 말씀드리겠고, 이건 어쨌든 저희 하이투자증권 본사 의견이 아닌 제 의견이 밝히겠고요. 손절가는 9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가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는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이사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와이솔인데요. 포인트 만나볼까요? 와이솔의 라이징 포인트는 스마트폰 RF 필터 매출 증대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RF 필터가 어떤 걸 하는 건지 이 성장세를 한번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뭐 전자파가 발생을 하거나 자기장 같은 경우가 일어났을 때 이 필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방지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일종의 뭐 차폐 부분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안에 내부적으로 좀 소리라든지 영상 같은 경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현하게 해주는 소재입니다. 보통 스마트폰과 관련된 소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힌지라는 부품 외에는 마진이 낮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뭐 매출이 증대되고 좀 볼륨이 커지면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커지는 상황은 아닌데, 오늘 말씀드리게 된 부분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종목을 보다가 보니까 도무지 뭐 할 종목이 없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네. 삼성, 그다음에 중화권 매출이 한 55-45 비중으로 발생을 합니다. 중화권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었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추가로 매출 볼륨이 커질 수 있는 점을 대입을 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240억 원 수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고 좀 밸류 매력, 그 부분을 도출해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8,100원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뭐 추세가 변할 수 있는 6,900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재에서 지금 한 10% 정도 업사이드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8,100원의 목표가 와이솔 제시해 주셨고요.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정경민 팀장의 메타 바이오메드, 이창환 부장의 LS, 이성 이사의 와이솔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창환 화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영업부장, 이성훈 글로벌 파트너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을 다니까 특징주 탑5입니다. 5위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광명전기입니다. 중전기 전문 업체로 정규장에서 4%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분위기 좋습니다. 4.5% 상승하고 있네요. 4위는 바이넥스입니다. 미국 암마켓 모멘텀이 지속되며 바이오주들의 기세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바이넥스, 에스티팜 등 CMO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됐는데요. 바이넥스 오늘 정규장에서 24%의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린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3% 상승하고 있네요. 3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스노우피크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올해도 호실적이 전망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정규장에서 6% 상승하며 꽉 찬 양봉을 그려냈는데 시간외에서도 에너지 이어갑니다. 3% 상승하고 있네요. 2위는 TEMC가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재활용 네온가스를 반도체 공정에 투입한다는 소식 전해졌죠. 관련 정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TEMC, 장중 변동성이 조금 있긴 했지만 10% 상승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 외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 가깝게 상승하고 있네요. 대망의 1위 종목은 GS 글로벌입니다. 최근 시간외 거래에서 거래가 활발한 종목입니다. 다양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BYD가 국내 시장 진출 검토 이슈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자회사 GS 퓨처스가 빌 게이츠와 함께 열 배터리 기술 기업에 투자한 사실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3월 들어서 주가 변동성이 다소 심합니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속성 있는 자극이, 뉴스의 자극이 뭐 주가를 조금 탄력 있게 움직이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종목입니다. 옛날 이제 쌍용이라는 그런 종목이죠. 원래는 이제 막 석탄이나 자원 테마를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전기차 비아디의 수입 딜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과 함께 굉장히 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이제 과거 트럭이나 상용차 같은 그런 수입 전례가 있고요. 뭐 전기차를 비롯한 에너지 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도 부각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시가총액이 높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멀티플이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이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 뭐 3,000원 이하에서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뉴스 플로우가 실제로 비아디의 수입 딜러로 이어지고 비아디의 어떤 한국 진출 소식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 소식이 주는 게 주가가 굉장히 좀 에너지를 좀 뿜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좀 관련된 종목으로 좀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아디의 수입 딜러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3,000원대 이하에서 관심 유효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HLB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주요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가 HLB의 간암 신약을 올해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연속성 있는 모멘텀으로 보고 대응해봐도 좋을까요? 네, 뭐 HLB 뭐 개인적으로는 좀 얄미운 종목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 에너지를 좀 내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오늘 이제 혼자 다 뺏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22%라는 이제 엄청난 상승을 보였음에도 시간 외에서도 좀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리보세라닙에 관련된 그런 내용 때문에 그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이제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 뉴스도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그런 요인이 아닌데 어느덧 10조를 넘어서서 주가도 10만 원에 다가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간암 신약이 이제 미국의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됐다는 사실이 오늘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사실 이건
작은 그런 좀 명분에 지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늘 강한 수급이 동반되는 이제 그런 종목적인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주가의 강세가 마지막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향후에 이제 코스피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금 시가 총액의 기준이 원체 높다 보니까 10조 이상 되다 보니까 지수 편입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도 있고 특례 편입이 될 경우에는 코스닥과는 다른 규모의 패시브 자금을 받으면서 주가가 생각보다는 좀 탄탄하게 밸류가 유지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여서 그런 것들을 좀 선점하려는 수급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펀더멘탈보다는 역시 늘 수급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뉴스 들이 주가를 끌어내리기보다는 강한 그런 주가의 조정보다는 다소간 뭐 한 1, 2주 정도의 이제 횡보를 보이다가 다시금 또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보다는 역시 수급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하이브도 보겠습니다. 최근 엔터주들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2분기부터 모멘텀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전망에 모처럼 반등에 나섰는데요. 하이브도 무려 8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술적 반등에 그친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이제는 좀 반등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 뭐 하이브뿐만 아니라 엔터주 전반적으로 이제는 저는 거의 바닥을 좀 찍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고 하면 딱히 이렇게 특별한 호재가 없이 제법 큰 반등을 좀 이뤄냈고 그것도 하이브 혼자 반등한 것이 아니라 주요 엔터주들이 동반을 해서 제법 큰 반등을 좀 만들어냈다라는 점이 바닥권에 대한 인식을 훨씬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심리가 녹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엔터주 1분기 바닥론이 이제 강하게 오는데 에서는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엔터주들이 이제 동반해서 올라왔다라는 점이 그거를 좀 더 좀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간 뭐 하이브 외 이제 뭐 SM과 JIP 이런 종목들이 지수에 편출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나타내면서 수급적인 좀 비우호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놓여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ETF나 지수 이런 상황에서 비중 이 관련된 종목들 자체의 비중이 좀 축소되면서 업종 자체의 비중이 좀 낮아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급이 비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제 편출 이슈가 일단락 되면서 이제 수급적인 비우호적인 환경도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이브만 딱 띄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제 BTS가 이제 2025년에 컴백 소식, 완전체 소식 이런 것들이 벌써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신규 아티스트 이제 투어스 그리고 현재 활동 중인 르세라핌 등 이제 아티스트의 활동 소식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3월, 4월부터는 그간 오랜 조정을 끝내고 다시금 반등을 할 그런 좀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에 조금 마음이 상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시 조금 투자 심리를 좀 올려줘도 좋지 않을까, 눈높이를 높여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개선 여력이 있고 또 신규 아티스트뿐 아니라 기존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좀 눈여겨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판교 WM센터 팀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주말을 앞두고 중화권 증시의 흐름이 좋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도 그렇고 양회가 진행되는 동안 흘러나온 정책 시그널 덕분에 오늘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시면 상해 지수가 0.6% 오르면서 3000포인트를 다시금 회복하고 3046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선전 지수가 1%대 강세, 항셍 지수는 1% 넘게 오르면서 이 시각 현재 1641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중국에서도 AI 역량 강화를 위해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이버 방어, 우주 분야, 그리고 AI 활용 등 최근 부상하고 있는 첨단 국방 분야의 역량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 발표가 없는 만큼 계속해서 이슈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 이 시각 현재 0.1%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